감사합니다. 안 감사해! 저게 뭐야! 오늘은 제가 유격 체조를 배웠어요. 난 이제 유격 할 수 있다고 PT 가능해. 벌써 나오네. 오, 제발. 제발! 제발! 선생님! 제발. 아니 이게 벌써 나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주머니 새끼야! 아 힘들어 죽겠네. 트레이닝복이 없어요. 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복이란 거를 준비해두지를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1포를 뽑아? 나 근데 지금 한번 했거든요? 한번 했는데도 힘들어. 와 밀크크림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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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힘들어. 한번 했는데 힘들어. 아 윙크다. 이거 윙크 왜 넣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게 키스야? 어? 개주머니! 아 개주머니 뭐야 진짜! 5분간 초하이텐션! 네! 개주머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거 하이텐션 방송을 뽑으셨네요! 대단해! 나 소리 지르니까 머리 아픈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 룰렛 너무 즐거워요! 아니 울면서 감사하긴 대체 뭐야! 나 하이텐션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목이 너무 아파. 어? 노래 1절? 와 세상에 노래 1절 저거 안 걸리는 건데. 선명해 오는 네 하얀 미소 굳어져버린 나의 기억들도 눈물이 멈추지 아나. 제가 부른 노래는 달빛천사의 이터널 스노우라는 노래예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노래도 못 부르겠어. 일단 커피로 좀 목을 축이고서 다시 한번 흉내 내기. 제가 늦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오늘 고양이가 죄송합니다. 아 다들 좋아하시네요. 공감하시나 보다. 아! 아! 무기 말아! 무기 말아! 가봐! 안 돼! 삼성이야! 1 2 3 4 무기 말아 이 새끼야! 나 팔 떨어지겠다 이 새끼야! 그만 좀 놀려 이 새끼야! 3... 아 3성! 하트 3성? 감사합니다. 안 감사해! 저게 뭐야! 셋! 마지막 구호 안 했어요. 아 마지막 구호 안 했으니까 인정. 아까부터 마지막 구호 계속 갔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 도레미님 피곤하실까봐 즉시 퇴근 노렸는데 안 나오네요. 리우림 크크. 아이고 무기마루님 그러셨구나. 난 또 저 막 유격시키고 운동시키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무기마루님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 10회였어요? 이번엔 녹차 마루야. 세상에. 세상 마루 다 나오겠다. 아! 나 이거 처음 걸렸어! 녹차 마루 누구야 세상에! 와! 아닌가? 오늘 처음 걸렸어! 힘들어. 나는 원래 운동을 안 해서 트레이닝복이 전혀 없는데 다음부터는 레깅스 하나 장만해야겠다. 오늘 그 유격 훈련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은데 많이 안 해도 힘드네요. 아 이거를 훈련할 때 받으신다니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어?
오! 이거 처음 나왔다! 시그니처 사진 포즈! 이거 시그니처 사진 포즈가 뭐냐면요. 대충 이거? 아니면 요거? 에어 지니양님, 아까 전에 그 룰렛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셨는데, 첫 룰렛. 아니, 첫 룰렛인데 이걸 뽑는다고? 와. 해야지. 응, 응. 6, 딱! 1! 아니지, 1? 유시 예쁘다 보고 싶어요. 2! 3! 4! 나는 군복 입고 오라고? 아, 군복은 제가 그래서 신맨님한테 갖다 달라고 했어요. 신맨님이 입었던 군복을 제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맨님이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뭐니? 유격훈련이 사실 힘들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신맨님한테도 듣고, 그리고 신맨님이 알려주고서 제가 조금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나처럼 운동이라고는 안 한 말랑말랑한 살을 가진 애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난 근육도 없어가지고 벌써 다리 아픈 것 같아. 맞아, 행군까지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저 영상 봤거든요. 아, 그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군대 다녀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배고픈 것 같은데? 근데 야식 먹고 자면 살쪄. 집에 가서 어떻게든 배고픔을 참고 잠에 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오늘 열심히 운동했는데 야식을 참지 못하고 집에 가서 야식을 먹는 순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열심히 운동을 시켜줬는데 무용지물로 만들 순 없지. 난 배고픔과 싸우겠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